흙질질지고 몸은 얼쑤덜쑤 뿌리는 잔뜩 기숙사를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기숙사는 보통 그렇게 시설이 좋진 않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찾았다! 오마이집! 우! 네, 오마이집 우리 오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오마이집의 세 번째 고민 해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 저희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왔을지 저희 한번 세 번째 고민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 오늘의 집. 네. 재간둥이 리드보컬 승희. 안녕, 반가워. 재간둥이구나. 재간둥이 리드보컬이라는. 보라돌이 안녕. 어떻게 보라다방 라이브콜을 신청하게 된 니너는? 우리 수민이가 나온다길래 바로 그냥. 언니. 바로 그냥 신청을 했지. 어떻게 친하게? 맞아. 어떻게 친하게 된 거야? 뷰티 프로그램을 했었어. 같이 MC도 했었는데. 근데 방금 수민이 그 연기도 들었어? 왜 들어왔어? 그 왜 들어왔어? 수민이 얼굴이 아까 폭발할 뻔했어. 빨리 수민아 죽을 뻔했어요. 수민아, 수민아 너는 진짜 다 잘해. 걱정 마. 근데 이렇게 승희 같은 친구가 있으면은 뭘 해도 자신감이 붙고 뭘 해도 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민이 고민도 그럼 들었겠네. 들었지. 수민이 고민에 대한 승희의 해결법이 따로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우선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그 답을 찾지 않더라도 이제 진짜 나이가 어른이 됐으니까 내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것이 연기로 묻어나오지 않을까 싶어. 좋은 말이다. 집 가서 얘기했었는데 진짜. 채팅창 보라돌이들도 엄청 막 띵언이다, 명언이다. 뭐 보라다방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나와줄 의향이 있어? 어? 보라? 어? 잠시만. 혹시 보라? 맞지? 아니 왜냐면 내가 그거에 진짜 많이 언급이 돼. 물보라를 일으켜야 돼서 내 얼굴이 합성이 돼. 나중에 보라다방에 맞아, 오면은 맞아. 진짜 내가 한번 일어나 볼게. 재밌겠다. 밤만 되면 바운스 되는 야심아. Let's go. 네, 안녕하세요. K스타일 뉴스 구독자 여러분,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미라클 안녕, 잘 보고 있나요? 오늘은 K스타일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제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다들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이제 저는 막 솔로 앨범을 내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봄보야지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